23억빚 파산 김혜선의 굴곡진 인생 두 번의 이혼에 남편 피보증, 사기 피서.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배우 김혜선은 고교 시절부터 인기 스타로 부상하며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이어왔다. 하지만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며 전 남편의 빚을 떠안고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등 굴곡진 삶을 이어오고 있다. 10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선은 23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작년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. 김혜선 페이스북 캡처. 김혜선은 빚과 이혼 등 개인사 때문에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다. 지난해 12월에는 세금 4억 7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. 김혜선은 당시 14억 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빚을 떠안고 2012년 투자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빚이 생겼다라고 해명했다. 경제적 곤란은 재혼했던 전 남편의 사업 실패가 발단이었다. 김혜선은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4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다시 이혼했다. 그는 그동안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왔다. 김혜선은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. 같은 내 지인으로부터 7억 원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. 김혜선은 2012년 한 방송에 나와 7억 원 사기 혐의 피소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서 불과 얼마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작년 12월부터 뭔가 더 잘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모든 게 실체가 없는 사기로 드러났고 사기 피해액은 5억에서 6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. 김혜선은 2015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너무 숨이 막혀 자살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. 그는 2016년 세 번째 결혼식을 했다. 김혜선은 빚을 갚던 중 사기까지 당했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밝혔다. 김혜선이 1993년 최수종, 하희라 부부의 결혼 전 한 들어오는 날 한진아비를 집안으로 이끌고 있다. SBS 화면 캡처. 김혜선은 고교 시절인 1985년 롯데제과, 제일제당 등 여러 CF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. 이후 푸른 교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걸어서 하늘까지 등 드라마에 출연해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여배우로 인기를 끌었다.